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K9 3.3 GDI 노블레스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7만 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 내시고 살균소독 인증까지 마쳤고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 보시면 붓터치 네, 이쪽에도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컨디션 좋고요. 그 아래로 범퍼도 쭉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티나지 않을 정도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7.83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네, 이제 도어 쪽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네, 아주 살짝씩 티나지 않을 정도 있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2.99로 40% 정도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역시나 컨디션 매우 좋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널찍하고 좋네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네, 이쪽도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타이어 4쪽 다 브릿지 스톤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7,54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네, 차선 이탈 방지,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있고요. 양쪽 다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쭉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이시나요? 굉장히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에서도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네, 이 차량 뒷자리에서도 보조석 쪽 앞자리 조절도 가능하세요. 다음에 AV 시스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액션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 네,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좋고요. 네, 보시면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작동도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커버로 저희가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네, 외관상 누이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네요. 하부상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네, 등급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네, 커버로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쭉 보셨을 때 유유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는 물이니까요. 네,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이제 저와 함께 기아 K9 3.3 GDI 노블레스 기본형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전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차량 컨디션조차도 매우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